고동실록의 정신멍칭은 좋은 거다 가되다 붙어서 모두 65도로 뛰어쓰기 없이 고동통천육문조국 돈률정성광이 명공대도 노준순이우 못한 경흥명입 기지와 신홍업계 얼럴럴럴럭문원 무장인익정의 태왕제실록입니다. 이렇게 우린 뛰어쓰지 않으면 읽기도 보기도 불편한데 아시겠지만 중국어와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거의 없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띄어쓰기는 서양의 글쓰기 방식이며 우린 1877년까지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최초 도입했다고 잘못 알려진 미국 선교사 호머 얼버트는 권장하며 알린 인물로 실제로 띄어쓰기를 최초 도입한 인물은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입니다. 그가 만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대 조선어 첫걸음에서 시작했으며 외국인을 위한 교재라 대중화하지는 못했습니다. 헐버트가 일했던 단미교 출판국 산문출판사에서 인쇄해 1896년에 창간한 독립신문에 본격적으로 띄어쓰기를 도입했고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면서 띄어쓰기는 정착하게 됩니다. 호머 얼버트는 195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과 2014년 한글체계화 공헌과 한글보급 홍보의 공로로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